안녕하세요. 그래머와이즈 레벨 1. 오늘 이제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랑 보어를 가지는 동사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 이제 보어를 가지는 동사, 뭐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문장의 어떤 그 형식이라는 말로 1형식부터 이제 5형식까지 이제 문장을 가지고 이제 많이 설명을 하는데요. 이제 이 책이 이제 레벨 1이다 보니까 타동사 개념이랑 이제 보호를 가지는 동사 개념을 좀 구분하는 정도로 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책에 좀 충실하게끔 설명을 할게요. 지금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에 보니까 A가 뭐예요? 목적어나 보호가 필요 없는 동사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동사를 우리가 다른 말로 일형식 동사라고 해요. 일형식 동사. 그러니까 주어 동사 이렇게만 나오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 제시카 싱스 웨어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제시카가 주어고, 싱스가 이제 동사가 되는 거예요. 웨어는 뭡니까? 웨어는 이제 부사라고 하는 거예요. 부사는 우리가 이렇게 어떤 형식을 따지거나 이럴 때 이제 좀 필요 없는 걸로 생각을 하죠.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시카가 노래합니다. 잘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 다음에 I arrived at school early. 나는 학교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I가 주어고요. arrived가 동사고 나머지 부분이 부사가 되는데 부사인데 여러 단어로 되어 있죠. 이런 걸 이제 부사구라고 해요. 부사구. 부사구는 보통 어떤 식으로 많이 생겼냐면 뭐 in, 뭐 of, at, 뭐 이제 이런 전치사들 있죠. 이런 전치사에다가 어떤 명사가 이렇게 같이 나오면 얘를 이렇게 같이 묶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면 at이 전치사죠. 이제 school 하고 이제 명사가 나왔죠. 이제 이렇게 이제 묶어지는 거예요. 어울리는 또 다른 또 부사구. 이렇게 얘는 부사구 취급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제 일단 가로쳐서 없다고 생각하고 형식을 따지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거 보니까 my dad is sleeping in the living room. 여기서 이제 my dad가 주어고요. is sleeping이 이제 동사가 되는 거예요. 이제 sleep이라는 동사의 현재 진행형 형태인 거죠. 그래서 얘가 동사고 in 전사 부위죠. 그리고 나머지 명사니까 얘는 부사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런 sing, arrive, sleep 이런 동사들 보통 일형식 목적어나 보호가 필요 없는 동사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B,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 자,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를 다른 말로 이제 우리가 타동사라는 말을 써요. 그럼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를 뭐라고 할까요? 목적어만 가지고 얘기하면 이제 자동사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제 타동사들은 뒤에 목적어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어는 보통 이제 명사의 형태가 돼야 돼요. 지금 보면 주어 쓰고 이런 동사들 나온 다음에 을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나온다는 거죠. I like animation films. 지금 이게 이제 목적어인 거죠. 그러니까 주어, 동사, animation films가 목적어 이렇게 되는 거죠. They know the truth.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진실을 해서 주어, 동사, 목적어. 마이크는 가지고 있습니다. 태블릿 PC를.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쓰인 걸 우리가 보통 3형식이다라고 얘기해요. 3형식. 2형식은 좀 이따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내려가 보죠. 자, 죄송해요. 이렇게 되죠? 자, 목적어가 두개 필요한 동사 그랬어요. 우리가 목적어가 이제 두 개라고 되어 있을 때, 이제 앞에 처음 나오는 목적어를 간접 목적어, 두 번째 나오는 목적어를 직접 목적어. 우리가 이제 줄여서는 I, O, D, O 이렇게 표시도 합니다. 이 동사들을 우리가 다른 말로 수여 동사라고 하고요. 수여 동사가 나오면 얘는 보통 이제 4형식이라고 하죠. 4형식. 그리고 3형식이었죠. 그래서 이런 동사들이 그렇습니다. 에게가 나오고 을이 나옵니다. 에게로 해석이 되는 걸 간접 목적어, 을로 해석이 되는 걸 직접 목적어. 이 순서는 그러니까 에게 쓰고 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순서를 바꿀 수도 있어요. 근데 바꿔 쓰는 건데 조금 이따 볼 건데. 자, 아무튼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Carol gave him a birthday present. 캐롤은 주었습니다. 그에게, 그쵸? 생일 선물을. 그러니까 비유가 되죠. 마크는 sent, 보냈습니다. 나에게 이메일을. 이렇게. 미스터 송 선생님은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 수학을. 요 순서대로 써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있던 이제 감목과 이제 직목의 위치를 바꿀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거와 이거의 위치를 바꾸면, 자, 여기 잠깐 볼게요. 자, 한번 옆에다 한번 써볼게요. 이제 캐로 게이브 그다음에 힘 어 버스데이 프레젠트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제가 분석한 건 예를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예를 직접 목적어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를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 이렇게 엇갈려서 캐롤은 그대로 쓰고요. 캐롤, 게이브까지 그대로 쓰고 요 순서만 바꾸는 거예요. 그럼 birthday present가 먼저 나오겠죠? 그 다음에 힘을 쓰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쓰면은 문장이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give라는 동사는 여기 이제 간접 목적어 앞에다가 이제 to를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전치사가 나오는 거예요. 사이에. 그럼 얘는 이제 사용식이 되는 거고요. 얘는 주어, 동사, 목적어, 얘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니까 부사고. 그래서 얘는 삼형식이 되는 거죠. 그럼 이때 여기 나오는 이 전치사는 to도 있고, for도 있고, of도 있다는 얘기죠. 보통 대부분의 동사들은 to를 쓰는 거고요. 지금 책에 나온 바에 의하면 make나 by나 cook이나 그렇죠? 이거 말고도 뭐 build도 있고요, take도 있고요, 뭐 get도 있고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동사들만 기억하세요. make, by, cook 그렇죠? 이 동사들은 이렇게 바뀔 때 for가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of 쓰는 애는 ask일 때만 of를 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설명이 이제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여기 설명이 나와 있어요. give, tell, send, show, teach일 때는 to, 그죠? make, buy, cook일 때는 for, ask일 때는 of. 요거 이제 시험에 잘 나오죠. 일단은 설명을 다 하고요. 문제는 나중에 같이 풀어줄 건데, 일단, 요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호로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보호를 가지는 동사하고 이제 나와 있는데, 이제 보호를 이제 원래 영어로는 complement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줄여서 C라고 써요. C. 그렇죠? 주격 보호를 가지는 그런 동사들을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이형식 동사라고 하죠. 이형식 동사. 이 동사들은 주어, 동사, 보어 이런 순서로 주어, 동사, 보어 이렇게 이제 쓰는 겁니다. 이때 보어가 목적어랑 어떻게 다른지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보어는 일단 명사 아니면 형용사 이렇게 되겠고요. 보호는 보통 그 이 동사가 어떤 목적을 가질 수 없는 동사들, 예를 들어 지금 여기 나오는 비동사 become, get, turn, grow 이런 식으로 되다로 해석이 되는 이런 동사들은 목적으로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에 나와 있는 이런 비동사나 become류의 이런 동사들이 나오고 난 다음에 나오는 걸 우리가 보통 보호라고 합니다. KD는 이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pretty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pretty가 없다면 이게 없다면 Kate는 이다 뭔데 여기 이제 궁금해지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제 채워 넣어야 될 말이 보호인 거죠. 여기서 이제 pretty라는 형용사 보호가 나온 거고요. Justin became a popular singer. 이때는
저스틴은 되었습니다. 인기 있는 가수가. 이제 이때는 명사보호가 쓰인 거죠. 명사보호. 주어 동사보호. 얘도 마찬가지로 주어 동사보호. 그녀의 얼굴은 turned red. 바뀌었습니다. 되었습니다. 빨갛게. 이렇게 됩니다. 수치심으로. 이런 것도 다 이형식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형식 동사 중에서 감각동사라고 한게 있는데, 이 감각동사는 보통 이제 감각을 나타내는 동사들이에요. 그래서 look, smell, sound, taste, feel 이런 뜻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뜻이 look 같은 경우는 뭐뭐하게 보이다, smell은 뭐뭐한 냄새가 나다, sound 뭐뭐하게 들리다, taste 뭐뭐한 맛이 나다, feel 뭐뭐한 느낌이 나다. 이런 동사들은 뒤에 형용사가 바로 뒤에 따라와서 어떻게 어떻게 보이다, 어떠 어떠한 냄새가 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예문에 보니까 This blue jacket looks great on you. 이 푸른색 자켓이 너에게 훌륭해 보인다.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훌륭해 그랬으니까 뭐 훌륭하게라는 부사일 것 같지만 영어에서는 이제 이 동사들 다음에 보호로선 부사를 쓸 수 없고 형용사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This cheese smells bad. 자, 이 치즈는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이 새로운 소설은 재미있게 들립니다. 주어 동사 보호 이렇게 쓰이는 거죠. 자, 이 피자는 맛이 납니다. 좋게. 이렇게. 나는 정말로 느꼈습니다. 정말로 불안하게. 그러니까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 또 리얼리는요. 요 보호인 nervous라는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인 거예요. 예, 요 nervous에 속해 있는 거지 belt 다음에 나온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이제 그 목적격 보호가 이제 필요한 동사들이 어떤 게 요거는 이제 아까는 이제 주격 보호였고 이제 목적격 보호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예를 오형식이라고 하죠. 오형식. 그러니까 주어 동사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또 다시 보호가 나옵니다. 이제 여기 있는 보호는 여기 주어를 보충해 주는 말이 아니고 요 목적어를 보충해 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목적격 보호라고 해서 이거 OC라고도 씁니다. 그 목적어와 목적어의 성지 상태를 보충해 주는 목적격 보호가 필요한 동사로 뭐 이런 동사들이 있는데 이 목적격 보호도 마찬가지로 뭐 아니면 뭐여야 돼요? 명사 아니면 형용사여야 한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 그의 목소리가 만듭니다. 그를 매력적으로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누가 매력적인 거예요? 그가 매력적인 거죠. 그럼 그가 매력적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의 목소리가 만든다. 그를 매력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릅니다. 그녀를 퀸 유나라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장갑은 유지시켜 줍니다. 내 손을 따뜻하게.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신발이 편안하다는 걸. 이렇게. 그때 여기 C라고 써놓은 얘네들을 OC라고도 하고요. 다 형용사 쓰였죠. 여기도 형용사, 형용사. 여기는 물론 명사로 쓰인 보호고요. 여기는 이제 부사로 쓰면 안 되는 거죠. 여기를 물어본 거죠. 컴포터블리냐? 컴포터블리냐? 아니면 컴포터블이냐? 얘는 틀리고 컴포터블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일단 잠깐 여기서 쉬고요.